2호석의 주력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한 금융투자 서면 PWM 나온 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주력하실 종목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주력 종목은 엠로, 셀바스 AI, 라이프 시멘시스, 원티드랩입니다. 네,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 엠로와 라이프 시멘틱스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은 엠로입니다. 추석 이후에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겪었는데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겪은 가운데 이 시점에서 성장성에 의문이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좋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중소형 중에서도 플랫폼과 인공지능에 관련된 종목들을 꼽아보았습니다. 엠로는 구매 공급망 관리 솔루션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요. 2020년 점유율이 40%대, 대기업 한정으로 본다라고 하면 점유율이 한 80%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들어섰는데요. 여러 산업군에서 신규 고객이 확대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류난이 부각되면서 구매 공급망 관리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무래도 물류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급망 확대는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 280여 개 기업 고객사들을 레퍼런스로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데 앞으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서 다양한 고객사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10대 기업 대상으로 했을 때 8개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솔루션을 도입하기보다는 인증견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점유율 40%를 넘어서서 미개척 영역이 많다는 것을 보았을 때 앞으로 잠재적으로 점유율 확대가 기대가 되고요. 또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구독형 수익 모델의 경우에 한 번 서비스 제공하고 나면 그 뒤로 유지 보수라든지 추가적인 비용 지출 없이 안정적인 매출 구조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반복적 매출 구조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도 확보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라이프 시멘틱스인데요. 라이프 시멘틱스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전문기업인데 되게 복잡하게 들리실 거예요.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고객사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디지털 헬스 서비스랑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 정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보안 기술들을 통합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플랫폼 이름이 라이프 레코드고요. 이 라이프 레코드 고객처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생명과 라이프 레코드 플랫폼 기반의 통합 건강관리 앱 개발을 체결했는데요. 기존에 하나생명, KB보험하고 계약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세 개 고객사가 벌써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최근에 또 코맥스를 통해서 건설사에다가 라이프 레코드 기반의 스마트폼 헬스케어 서비스를 납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약들까지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플랫폼 관련해서 사업 자체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하나생명 계약 이후에 운영 관리라든지 전산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출이 계속 발생했다는 것을 봤을 때 다른 계약들도 추가적인 매출이 기대되고요. 그 외에 한 가지 더 모멘텀이 있는데요. 호흡 재활용 디지털 치료제가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암 예후 관리 디지털 치료제도 식약처 허가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 관련 모멘텀이 연이어서 있고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격 진료 서비스까지도 진행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향후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